보통 안면윤곽 수술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차이가 뭔지 이미 쳐낸 뼈를 또 재수술을 할 수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가지고 뼈를 많이 깎아야 할까요? 신경선이 얼굴 크기와도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다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다TV MC의 남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분께서 우리 이동찬 원장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안면윤곽 쪽으로는 금손을 넘어선 황금손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저도 안면윤곽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도 본인의 명성이 굉장히 이렇게 자자하신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름 제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모르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안면윤곽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안면윤곽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인상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울퉁불퉁한 얼굴 때문에 좀 사나워 보인다, 아니면 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이제 윤곽 수술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인상, 그다음에 이제 말끔한 얼굴형,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턱이 너무 길어 보인다거나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턱을 좀 작고 짧게 만들어서 좀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또 이게 턱이 작고 약해서 너무 얼굴이 동글동글한 분들은 좀 덜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갸름한 얼굴 같은 형을 만들어서 좀 더 세련돼 보이는 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니드 때문에 좀 더 안면윤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맞아요. 아무래도 눈이나 코 같은 이런 부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 인상에서는 얼굴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또 작은 얼굴 이런 게 굉장히 또 사진을 많이 찍죠. 맞아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좀 마구마구 드려볼 거예요. 긴장됩니다. 네, 긴장 살짝 해주시고요. 보통 안면윤곽 수술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요.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은 보통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광대 수술, 그다음에 이제 턱끝, 네네, 아니면 사각턱,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 외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마까지도 얼굴형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마 좀 넓거나 모양이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한다거나 이마를 좀 짧게 만들어주는 이마 축소술, 이런 것들까지도 요즘은 좀 윤곽의 범위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 윤곽 2종, 윤곽 3종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뭔지 그리고 또 기준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세 가지, 광대, 턱끝, 사각턱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세 가지니까 3종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광대랑 사각턱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턱끝이랑 사각턱만 하는 경우, 아니면 뭐 턱끝하고 광대만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 하는 경우가 2종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안면윤곽술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또 어느 부위를 수술하는 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면 말씀드려요. 네네. 일단 이제 광대는 광대를 작게 만드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일부 뭐 잘라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넣어서 고정을 시키는 이런 방식의 이제 수술이 이제 광대 수술이고, 턱끝은 엄청 다양합니다. 네.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폭을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턱이 없는 경우는 좀 전진을 시킬 수도, 후진을 시킬 수도. 그래서 턱끝 모양을 다양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 게 턱끝 수술이고요. 옆에 턱, 제가 이제 굳이 사각턱이랑 안 말하는 건 좀 되게 들 텐데, 옆에 턱 수술은 거기에 맞춰서 라인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뒤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자르는 그런 수술을 말합니다. 물론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옆면을 줄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피질, 네네, 옆면을 줄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근육도 줄이고, 이런 것까지 합쳐져 있는. 근육까지요? 네. 이게 이제 사각턱 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비율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예를 들어 무조건 줄이는 게 얼굴이 작아지냐,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고, 네네, 예를 들어 턱이 크고 광대는 조그만데 광대를 줄여버리면 오히려 아래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광대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 비율이 이상해진다. 선생님, 그럼 광대 방금 얘기하셨는데, 방금 사실 광대도 옆광대, 그리고 앞광대, 뭐 45도 광대, 이렇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가지고.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은 광대 수술의 목표는 45도와 옆광대를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앞광대의 범위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거북해 보이는 부분은 45도와 옆광대가 컸을 때. 네네. 앞은 사실은 좀
볼륨이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실제의 뼈 수술 범위에도 앞광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보통 45도가 이제 뼈에선 여기고, 실제로 얼굴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아. 보통 이제 45도 각도를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울퉁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네네. 45도 광대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뭐 아시다시피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울퉁해 보이는데 이제 옆광대가 넓으면 이렇게 울퉁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런 부분 45도와 옆을 줄이는 게 이제 광대 수술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줄이는 게 좀 뼈가 좀 더 도드라지게 나오신 분들이면 수술 난이도가 좀 더 어렵겠어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 수술인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요. 재수술이거나 그전에 뭐 다쳤다거나 해서 모양이 이제 변형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가 어렵지, 광대 모양에 따라서 어렵고 안 어렵고가 바뀌지는 않아서요. 아, 이미 쳐낸 뼈를 또 재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효과가 적다. 아,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뭐 효과가 적은 경우가 적다고 이제 재수술을 오시는 경우가 한 80% 이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효과가 적다고 오셨을 때는 이제 CT를 찍어서 정확한 이제 얼굴 형태를 보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미 수술을 많이 해놔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제 확실히 봐서 이제 덜 돼 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뭐 수술을 해드리면 되지만 못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상이 생겨서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를 뼈를 붙여놨는데 네네. 이 부분이 이제 불유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네. 사이가 안 붙어서 이렇게 벌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벌어지거나 그래서 이게 내려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심각한 경우죠. 부작용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확률적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이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